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저는 지금 창섭이 형이랑 동근이 형이랑 자전거를 한강에서 타고 왔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우리 너 없인 안 된다. 연습하러 갑니다. 기대되죠? 요즘 또 B2B 사이에서 자전거 열풍이 불어가지고 다들 자전거를 샀거든요. 저랑 은강이 형이랑 창섭이 형이랑 푸니엘 형이랑 아직 한 번밖에 안 탔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누가 제일 잘 타요? 자전거가 잘 타고 못 타고가 있나? 근데 창섭이 형 거의 반 죽어가는 듯이 집에 돌아갔고. 초췌해 보이심. 당연하죠, 지금.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탔거든요. 로드하고 픽시 못 타시나요? 저 하이브리드 탑니다. 멈춘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많이 기대되시죠? 아, 너 없이는 안 된다. 저도 사실 그 이제 데모 나오고 나서 가이드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가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한 거를 잘안 들었거든요. 음원 나오기 전까지. 근데 노래가 요번에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 집에서 계속 들어요. 노래가 그만큼 좋아요. 중독성 있고. 스포. 아, 그리고 그, 뭐야. 그 스포를 제가 사실 이제 개인 팬미팅 가기 전에 저희끼리 모여서 앨범명을 회의를 하다가 뭐지? 막
이게 우리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응? 막 얘기하다가 그때 이제 This is us도 나오고 뭐 We are the one 약간 이런 것, We are one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와서 사실 앨범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제 개인 팬미팅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팬미팅 이제 갔는데 거기서 저희가 회의한 거 중에서 그냥 나온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우리다. 회의 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우리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는데 팬미팅 돌아오니까 앨범명이 This is us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 제가 뭐 대놓고 알려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회의 때 나온 말을 그냥 했던 건데 그게 앨범명이 돼버렸네요. 며칠 전에 그리고 은강이랑 축구 갔다 왔는데 제가 한골 넣었잖아요. 또 구자명 형이 딱 크로스 올려주신 거 제가 또 크로스 잘 받으니까 발로 툭 건드려서 골 넣었죠. 이제 비투비 오빠들 나오니까 이제부터 저 공방이랑 팬사인회랑 저희 보시려면은 엄마한테 잘 보여요. 지금부터 엄마한테 엄마 말잘 듣고 갑자기 설거지 쌓인 거 갑자기 설거지하고 이렇게 잘해야 뭐야 비투비 오빠들 부러울 수 있으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옛날에 우리 누나가 그랬거든. 우리 누나가 동방신기 선배님들 너무 좋아해서 갑자기 막 설거지하고 그래서 이제 콘서트 갔었거든요. 저 데리고 그때부터 저의 동방신기 선배님들 사랑이 시작됐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 그 전에 이제 비선배님 콘서트도 갔었는데 비선배님도 진짜 3시간 동안 혼자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안 지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방신기 선배님들 콘서트 가고 와 너무 멋있다. 나도 아이돌 하고 싶다. 해서 아이돌 한 거예요.
또 저랑 이제 똑같이 저희 콘서트를 와서 아이돌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겠죠. 맞아요. 아기 때 계단 앞에서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여기를 그냥 계단에 빡! 박았는데 이렇게 하면 형태가 보여. 여기 피 줄줄 나고 막 찢어져가지고 피 줄줄 나는데 딱 울지도 않고 엄마 넘어져서 다쳤어 병원 가야 돼 이러면서 딱 병원 갔죠. 엄마는 놀라가지고 막 같이 병원 뛰어가고. 옛날에 또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뭐야 말라가지고 그때 막 한창 한약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어렸을 때 코피 많이 나잖아요. 코피가 자는데 아 코피 얘기부터 하면 안 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이쪽 얼굴 반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요 반쪽이 안 움직이는 거야.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지고 깜짝 놀래서 엄마를 이제 깨워서 엄마 엄마 나 얼굴 반쪽이 안 움직여 이랬는데 엄마가 딱 일어나서 날 보더니 기겁을 하시는 거지. 엄청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화장실을 갔더니 여기 반이 얼굴이 반이 피가 엄청 나가지고 피, 요 반쪽이 다 피로 가려진 거야. 그 상태로 굳어서 여기가 안 움직였던 거지.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엄마가 세수를 하는데 그때 코피가 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자는데 코피가 나는 걸 모르고 코피가 난 상태로 막 베개에다가 여기를 다 비빈 거야. 막, 이렇게 잔 거야, 이렇게 이러고. 그래서 여기에 코피가 다 묻어가지고 그 상태로 굳었어. 그랬다고요? 지금은 코피 안난지한 10년은 된것 같다. 그 한약 먹고 뼈가 엄청 굵어져가지고. 렌즈 꼈죠? 저 원데이 약해 못 끼는데 원래. 그것도 몰랐어요? 멜로디면서? 제가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을 끼면 눈이 요만해져가지고 내가 거울 보면 너무 내가 꼴 보기 싫어서 안경 안 써요.
너 커피 좋아해? 좋아하죠, 커피? 헤이즐넛 향 나는 커피 좋아해요. 귀뚫을 때 아파요? 귀뚫을 때 아프긴 해요. 그러니까 뚫을 때 딱 조금 아프고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아파. 나 귀도 누나랑 같이 가서 뚫었는데. 머리 진짜 요정 같아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요정 같은 게 아니라 요정인데. 나 왕자야, 왕자. 저 왕자예요. 누나가 있는 게 나한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지. 지금은 누나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미국 유학 가가지고 많이 못 보지만 누나가 되게 저를 꾸미는 걸 막 좋아해가지고 막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꾸며주고 뭐 이쁘고 멋있는 거 있으면은 다 막 저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진짜 어렸을 때 많이 싸우긴 했는데 크면서 누나가 있는 게 아,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근데 어디 나가서 막 집안에서 그렇게 싸워도 어디 나가서 막 그렇게 막 누나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동생들 없어요, 진짜.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다투는 거지. 연결이 왜 이래, 이거? 저녁 먹었어요. 저기 푸니엘 형이랑 저기 누구야? 창섭이 형이랑 자전거 타고 잠원지구 가서 거기서 셋이 5개 시켜 먹었어요. 저 이제 씻고 저할거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 Bye bye. Bye bye.